네, 11번째입니다. Write data in a transaction이에요. 여기서 다룰 주제는 뭐냐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구성한 것이 여기까지 구성한 겁니다. 필터해서 copy any location, any place, accept 했을 때 지금 보는 화면과 같은 이런 어떤 query 결과가 나오는 정도로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뭘 하려고 하냐니까 어떤 데이터를 사용자가 각 식당, 레스토랑에 대한 평가를 작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밑에 보니까 Add Mob Ratings라고 하는 버튼이 하나 있는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 사용자가 어떤 특정 드라이브 스루 바라고 하는 이 식당에 대한 평점을 남기면 그것이 이렇게 별표로 이제 표시되도록 그렇게 구성할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니까 불특정 다수의 사용자들이 동시에 각자의 평점을 제출하면은 그것을 어떤 구글의 클라우드 뭐라고 해야 되나요? 파이어스토어가 취합을 해서 평균을 내야 되겠죠? 실시간으로. 그죠? 실시간으로 평균을 내고 어떤 일종의 보면 멀티스레드가 구성이 되어야 될 텐데 그것들을 어떻게 하는지 그것들을 코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 프렌들이 itsdata.js에서 요 addRating이라고 하는 펑션 이것을 복사해서 그대로 붙여놓으시면 됩니다. addRating 여기 있죠? 이 부분을 바꿔주면 됩니다. 그리고 저장을 하면 되겠죠? 저장을 하면 되는데 좀 보시면은 이 코드를 보시면은 대략 읽어보시면 어떻게 동작하는지는 감이 오실 거예요. 아 이게 뭐 뭔가를 어떻게 하고 있구나 하는 것들은 보이실 텐데 우리가 실제 코딩을 할 때는 이런 방식, 그러니까 프로토타입에다가 addRating 하는 방식이 아니라 다른 방식을 쓸 겁니다. 조금 더 사용자 친화적인 방법, 예를 들어서 React 라이브러리를 쓴다거나 혹은 CycleJS나 콜백을 써서 조금 더 투명하게, 뭔가가 좀 애매하지 않고 투명하게 동작할 수 있도록 사용자 좀더 사용자 친화적인 코드를 구성을 할 텐데 어쨌거나 이런 코드도 보고 여러분들이 지금쯤은 읽고 충분히 이해를 할 만한 수준에 이르렀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저장을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addRating 부분입니다. 부분이죠. 그래서 사용자가 이제 레이팅을 추가를 하게 되면 그것이 그대로 여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Add Mockup Rating 버튼을 클릭을 하시고 그러면은 일단 Mockup Rating이 쭉 내려갈 거예요. Mockup입니다. 들어갔고 다른 것도 좀 볼까요? Eating Place 마찬가지 Add Mockup Rating 버튼을 클릭하면은 여기 Eating Place라고 하는 곳에 Mockup Rating이 하나 들어가 있죠. 그죠? 여기서 추가하는 거 여기 버튼을 클릭하면 Add Review 다섯 개 Very Delicious 하더라. Very Delicious. Save. 보면은 방금 우리가 했던 거 Very Delicious로 있고 지금 Anonymous Web으로 떠 있습니다. 왜 Anonymous Web으로 떴느냐 하니까 우리가 첫 번째 에피소드였나요? 두 번째 에피소드였나요? 서비스 로그인할 때 여기 로그인했을 때 Authentication 열어보시면은 User에서 Anonymous 유저가 한명 들어가 있죠. 그리고 User UID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나타나는 이유가 우리가 처음에 Authentication Sign-in 메서드에서 enable 시켜놓은 것이 바로 Anonymous 파트를 enable 시켜놨죠. 그래서 누군가가 여기 사이트에 접속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일단 기본적으로 Anonymous로 기록이 됩니다.